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GFI 시스템의 신작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카일러 리버브가 주인공입니다. 스카일러는 네 가지 전형적인 GFI 시스템의 리버브 알고리즘을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운 소형 페달에 담았습니다. LCD 화면과 결합된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스카일러의 방대한 음파 팔레트 및 기능을 쉽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오르카 딜레이 리뷰를 보고 오시면 거의 사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네.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네요. 그죠? 스카일러는 모노 및 스테레오 입출력을 모두 지원하고요. 모노 연결은 표준 TS 패치 케이블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며 스테레오 연결은 TRS 패치 케이블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때 스플리터 Y 케이블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목적 잭은 익스프레션 페달 또는 탭템포 페달에 연결하고요. 익스프레션 페달 입력은 리버브의 매개 변수에 대한 표현적인 제어를 가능하게 하고 외부 탭템포는 원격 템포 제어에 사용될 수 있다. 역시나 이 스카일러도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오르카와 마찬가지로 GFI 시스템을 대표하는 네 가지 리버브 알고리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파티움, 쉬머, 플레이트, 트렘블 이렇게 네 가지의 알고리즘을 제공을 하는데 이 트렘블은 트레몰로 리버브의 약자고요. 요 트레몰로 리버브 모드에서는 탭템포가 활성화가 됩니다. 일단은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시고 추가 설명드리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CD 패널 선택한 알고리즘과 프리셋을 표시합니다. 파라미터 리버브 알고리즘의 다양한 파라미터 값과 대응합니다. 디케이 리버브 디케이 값을 조절합니다. 레벨 리버브 볼륨을 조절합니다. 모드 4개의 알고리즘 스파티움 쉬머, 플레이트, 트렘블 중 연주자가 원하는 알고리즘을 선택합니다. 인게이지 램프, 이펙터를 온오프하고요. AB 탭, AB 프리셋을 선택하거나 탭 템포로 동작을 합니다. 이 친구 역시 모든 노브는 버튼으로도 동작을 합니다. 돌리거나 누르거나 그렇죠. 탭하거나 누른 상태로 돌려서 트위스트해서 파라미터 값을 조절하고 매핑하거나 세컨더리 파라미터 값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요. 역시나 오늘 시간에도 짧은 시간 관계상 내장되어 있는 기본 프리셋 사운드 위주로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카일러는 오르카와 달리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홀드 없이 AB로 전환이 되고요. 네. 1초 동안 홀드를 할 경우에는 탭 템포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딜레이기 때문에 모든 모드에서 탭 템포를 위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탭 템포가 추가됐겠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마지막 트렘블 모드를 제외하고서는 탭 템포를 자주 사용하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한 발 뒤로 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탭 템포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트렘블 모드에서만 활성이 됩니다. 일단은 저희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누르시면 네. 여기 불빛이 주황색이랑 초록색으로 변경이 되는데 주황색 A 프리셋부터 한번 싹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처음에 스파티움 프리셋 A 사운드입니다. 네. 훌륭하죠? 뭐랄까 넓은 룸 리버브 느낌도 들지만 이 질감 자체가 일반적인 룸 리버브와는 조금 또 차이가 있는 멋진 사운드를 연출을 네. 하고 있네요. 다음은 쉬머 쉬머의 프리셋 A입니다.
저희가 항상 이 표현하는 게 뭐 은총 씨도 자주 하시는 얘기 중에 심해, 심해 우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정말 이 GFI 시스템만의 그 특유의 그 질감과 맞습니다. 아, 이 사운드가 있어요. 그거를 굉장히 잘 살려준 쉬머 리버브였다. 다음은 플레이트 리버브의 프리셋 A.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리버브. 네. 늘 말씀드리는. 저는 이 GFI 시스템의 공간 개념에서 딜레이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리버브가 압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오르카도 멋있었지만 이 스카일러는 제가 만약에 이제 GFI 시스템에 다른 리버브를 하나를 사야 된다면 저는 이 친구를 그렇죠. 구매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다음은 트렘블 A인데 요 모드를 사용하면서 탭 템포도 추가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상태에서 이 AB 탭 스위치를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탭 템포로 들어가거든요. 연주를 해주시면 제가 탭을 한번 맞춰볼게요. 뭐랄까 다 알던 거고 다 듣던 거고 다 있던 건데 또 새롭게 그렇죠.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네요. 자 이제부터 프리셋 B 사운드를 네. 다시 한번 쑥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파티움 리버브 B. 역시 버즈비 진짜 깊다. 버즈비 연노 연준호의 멋진 딱 맞는 연주를 네. 들어봤는데
굉장히 매력 있네요. 네. 이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AB 프리셋 AB에 뭔가 다른 알고리즘이 섞이는 것이 아니라 기본 알고리즘의 파라미터 값을 이 GFI 시스템에서 조절한 거를 팩토리 프리셋으로 저장을 해 놓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셋 값을 변경을 해서 저장을 해서 연주자만의 프리셋을 따로 만들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쉬머의 프리셋 B입니다. 오, 끝도 없이 가네. 이건 달나라까지 가네요. 다양한 쉬머 사운드를 저희가 들어봤지만 이 GFI 시스템만 해도 쉬머 사운드가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이 포스트락을 사랑하는 연주자들한테 이 맞춤형 맞습니다. 리버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 GFI 시스템의 이펙터를 사용을 하면서 제가 노브들을 조금씩 돌리기는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탭이나 쓰지 팩토리 세팅의 다른 값을 수치들을 잘 조절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뛰어난 밸런스로 잘 만들어 놓은 프리셋, 팩토리 프리셋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물론 무한한 사운드 메이킹이 가능하지만 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알고리즘의 이 프리셋만 가지고도 연주자가 원하는 거의 A부터 Z까지 다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플레이트의 프리셋 B입니다. 네. 자, 마지막 트렌블의 프리셋 B. 얘는 핑크 플로이드의 타임 에서 들었던 듯한 느낌도 있고 이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이고 이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보시면은 노브들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죠?
활성화되는 세컨더리 메뉴들이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더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액정들이 변하게 되는데, 그리고 글로벌 모드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글로벌 세팅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원하시는 메뉴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디테일하게 파라미터 값을 조절하고 세컨더리 파라미터 값을 활성화시켜서 원하는 사운드를 만든 다음에 이 두 개의 스위치를 눌러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지에서 좀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페달이었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싶네요. 은총 씨 먼저 이 스칼러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GFI의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드릴게요. 그 뭐 사실 컬러도 템파스가 좀 많이 달라요. 맞습니다. 닮아 있고요. 그리고 뭐 GFI 시스템은 뭐 딜레이 리버브 둘 다 좋습니다. 뭐 둘 다 좋고, 근데 이제 요즘 확실히 뭐 공간계 중에서 그래도 리버브가 조금 더 대세인 맞습니다. 느낌은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있어요. 사운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더 깊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도 잘 많이 들어가 있고, 확실히 그 왜냐면 최근에 나왔던 뭐 예를 들면은 UAD에서 UFX 맞습니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깊이가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들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하지만 거기만의 해상도와 뭐 그런 그 옛날 그 복각에 대한 의미가 훨씬 좀 강점인 것 같고요. 어쩌면 요즘 트렌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친구가 아닐까. 역시나 재수 없는 친구죠. 공부자라고 다 잘 살고 얼굴 잘 생겼는데 근데 성격도 좋아. 좋고 빠질 데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춘추전국의 실대. 이 공간계 전쟁이죠 지금. 전쟁이죠.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한 브랜드가 치고 올라오면 몇 달 후에 다른 브랜드가 또 치고 올라옵니다. 계속해서 연주자들한테 행복한 비명을 지르게 만들고 있는데, 이 GFI 시스템 역시나 빠질 수는 없잖아요. 네. 탑 클래스의 리버브 사운드를 제대로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10점 10점 만점을 받아갑니다. 은총 씨한테도 이 리버브는 10점을 받아가네요. 그럼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리버브 군들 있죠. 근데 이제 거기서도 뭐 공간계에서 우리가 뭐 만점 따리를 다 올 만점을 받은 친구들은 다들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면 컬러감이라든가 그 느낌은 맞습니다. 다를지 몰라도 걔네들이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는지 들으면 딱 느껴져요.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공간계 특히 리버브 같은 경우는 좀 확실히 들어보시고 자기 감성이 어디 쪽에 가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버브가 어쨌든 가장 마지막 단에 오잖아요. 그래서 그 색깔을 또 다른 식으로 결정 지어주는 이 페달이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다른 뭐 리버브 페달들 많으니까 그것도 비교해보시면서 골라보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GFI 시스템, 물론 전작들도 굉장히 훌륭한 사운드들을 들려줬지만 이 친구는 그 훌륭한 사운드를 그대로 개성하며 편의성까지 갖춘 멋진 모델이었다라고 맞습니다.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